우리의 삶을 바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벌써부터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무인 자동차에 대한 불안함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고온건조한 사막지대에 위치한 피닉스는 태양의 계곡이라는 애칭처럼 1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선인장으로 유명한 이 도시를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흰색 차량, 웨이모 때문입니다. 웨이모는 인터넷 공용기업 구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입니다. 웨이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인 자동차 유료 호출 서비스 웨이모원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했던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 요금이 5달러로 우버보다 저렴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이 신기술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People have had ideas for driverless cars since the 40s and 50s. But we've really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last 10 to 12 years in large par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powerful and very inexpensive sensors. 웨이모가 피닉스에서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7년 4월. 600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했습니다. 홍보 영상과 달리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타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무인자동차의 운전 능력은 어떨지 뒤를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우회전도 자연스럽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자 차선을 변경합니다. 놀라운 수준입니다. I think that self-driving cars can be good. Like, I think people think that they're a lot worse than they are. But I think that if every car is self-driving, for example, like in the future, that you wouldn't have to worry about variables like cutting other people off. So they're far safer than normal people. Yeah, the big danger is from other humans driving, not from AI.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만 음주운전과 부주의로 3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해 125만 명. 관련 업계는 첨단 장비로 무장한 무인차가 교통사고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광학 레이더와 카메라로 전후방 360도를 관찰할 수 있어서 한쪽만 바라보는 인간의 눈보다 유리합니다. 또 밤이나 악천후 같은 날씨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정한 자율주행차 등급 중 레벨 4, 고도 자동화 단계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웨이모는 올 하반기에 이곳 피닉스에 제2의 운영센터를 건설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 서비스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고산지대이면서 눈이 많은 덴버와 비와 안개가 많은 태평양 연안의 샌프란시스코 등 24개 도시로 시운전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모가 숨기고 싶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적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무인차의 차선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합니다. So my mom actually, she thinks it's scary because they don't think that the sensor can like detect like pedestrians and other cars. And I heard that, and I saw a video of it too. It was like pitch black at night on the freeway, and she was on her bike. There was like no lights on it whatsoever, and the Uber just couldn't detect it. 지난해 3월. 또 다른 개발 업체인 우버의 무인 차량이 사망 사고를 일으킵니다. 밤 10시 한적한 도로였지만 무인 차량의 첨단 장치는 선전과 달리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사고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험 중인 무인 차량의 안전성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인 조종 프로그램을 장착한 보잉사의 수천억 원대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도 사람들의 공포심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로이터가 성인 남녀 2,222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자율주행차가 더 위험하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무인차에 대한 반감이 더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피닉스 지역에서 칼로 타이어를 찢거나 돌이나 벽돌로 무인차를 공격한 사례가 최근 2년 동안 20건 이상 신고됐습니다. 권총으로 웨이모에 타고 있는 안전요원을 위협한 심각한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With regard to the people shooting or attacking the Waymo cars, I would imagine that they're very concerned about the disruption that's taking place at the hands of this technology. 무인차 경쟁은 대형 트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에서 무인 트럭에 의한 화물 운송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트럭은 보행자가 없는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무인 트럭이 현실화되면 미국 내 트럭 운전자 24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피닉스에서 25년 동안 택시를 운전한 라울 씨는 이미 이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공유 택시 우버가 나타난 후 많은 사람이 실직했습니다. 70%? 70%? Yeah. Wow. Before we have right here in the downtown Phoenix, you know, 200 mm-hmm. taxis driver here. Mm-hmm. Right now we only 50 taxis. 멕시코 이민자인 그는 7명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라울 씨는 무인 자동차가 두렵기만 합니다. The moment that I lost my job, my work, mm-hmm. I have 58 years. Mm-hmm. And right here is very, very difficult for persons in my years. Mm-hmm. And they get, I don't know, and I don't do nothing, only driver. Mm-hmm. So maybe I'm dead. Maybe. 무인 자동차의 명과함이 교차하는 피닉스에서 세계는 지금 이재정입니다. 이 무인 자동차 운행은 이미 세계적으로 뭐 이제 흐름을 타고 있고 앞으로 점차 상용화될 텐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안전성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였나요? 그 카풀에 반대한다고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벌써 네 번째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약간 그 일자리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을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IT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무인 자동차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이 저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해서 기계를 부셨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이 왔고 사라진 일자리가 있지만 생겨난 일자리도 있는 거고요. 아까 무인 자동차를 향해서 뭐 이렇게 테러를 가했던 벽돌을 던지고 총을 던졌던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기의식도 지금 그만큼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똑같은 게 영국의 실제 사례로 있었어요.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네. 적기조례라고 해놨고 그 마차의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시속 3km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산업혁명의 나라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완전히 몰락을 해요. 그렇죠. 그 자율주행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직업들도 다 간단하다 해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맞아요, 맞아요. 직장인들은 대출퇴근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했었는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은 평균 134분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그게 엄청 없네요. 많잖아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하루에 10% 정도의 시간을 차가 막히면 더 걸릴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4개 듣고 심심하고 그냥 주차상이요. 그냥 안 움직이니까. 지금 무인자동차에 저는 가장 약간 그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동차 책임일까요? 거기 탄 사람의 책임일까요?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의 그 회사의 문제일까요? 자동차 판매사. 그렇죠. 되게 애매한 또 새로운 문제가, 네,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제도적인 단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